첫 번째로 산청에서 가볼 곳은 화려한 꽃잔디로 아름다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꽃잔디는 봄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화려하게 심어져 있는 꽃잔디들이 이것도 역시 마치 동화 속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부지는 넓지 않지만 정말 화려한 색깔을 뽐내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주변의 건물들과 또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꽃동산도 역시나 아름다웠는데요. 이제 거의 다 절정을 지나서 이 아름다움을 즐길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꽃잔디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산청 대명사로 한번 가보시는 걸 꼭 추천하겠습니다. 앞선 대명사의 꽃잔디가 조금 아쉬웠다면 이 산청의 또 다른 꽃잔디 동산으로 초대해볼까 하는데요. 이곳은 축제로 인해서 꽃잔디를 잔뜩 심어놓은 곳입니다. 대명사의 꽃잔디도 아름답지만 이곳의 꽃잔디 또한 모양까지 만들어놔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서 보는 즐거움이 훨씬 더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을 걸어 다닐 때 즐거움이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이곳도 역시 축제는 끝났지만 아직까지는 꽃잔디를 즐길 수가 있어서 역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문객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방문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산청의 또 다른 꽃잔디 동산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쭉 군락지가 있는 황매산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저는 산청 쪽에 황매산으로 갔는데요. 이곳이 아무래도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는 산청 쪽을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걷기에도 너무나도 좋았고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저는 걸어 올라가서 산성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제3 철쭉 군락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직 철쭉들이 피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냉해를 조금 입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쭉만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산청 쪽 황매산보다는 저는 합천 쪽에 황매산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날씨 좋은 봄에 이 황매산을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는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황매산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로 정취암인데요. 이 절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암자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 정취암은 도로를 따라 끝까지 가면 바로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보는 풍경 또한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꼭 등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정취암에 방문하시면 산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날의 산청을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철쭉 군락지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은 이른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시고 난 뒤에 방문하시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5월이 곧 찾아오고 있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봄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